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? 이 청송심 씨 안효공파 훈도공 23대 24대입니다. 아 진짜? 정확히 제가 정보라고. 그래서 저희는 학년으로 이렇게 따지면 고모가 맞아요, 제가. 개인적으로 제가 조카라고 생각하는 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분해야 될 인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뭐냐? 정답은? 결혼을 보내야 된다. 예를 장가를 보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근데 그 심장추. 심연섭 장가 보내기 추진위원 위원장이시고요. 어, 소개팅도 이상하게 해주... 있잖아. 나를 갖다가 자꾸 끌어들여 갖고 있지. 뭘 있지. 내가 언제 위원장 하겠다 그랬어. 네가 왜 나를 끌어들여서 위원장을 만들어놔. 회장. 이상한 애는 이상한 짓을 한다고 얘가. 이러니까 내가 아 얘가 정말 근데 맞아야 돼. 위원장 스타일이네. 어,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, 넌 말하지 마. 부산에 오면 노래 치백. 저 뭐 자꾸 일을 벌려. 왜 이렇게 어?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? 부질부질해. 혼자 사는 게. 맨날 혼자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 같고. 깎고. 응. 집에 오면 이렇게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놓은 거 있으면 어, 이거 옛날 우리 엄마가 먹던 거 어, 이런 거 엄마가 끓여놓은 거 같은 거 어, 이거 김치찌개 이런 거 보면 어, 쟤를 어떡하지?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고. 아무튼 저는 고모 주방에 가면 그 이게 뚝배기 항상 열어봅니다. 가자마자 인사 안 하고 뚝배기부터 열어보면 이 김치찌개 잔 흔이 있어요. 계란찜에 잔은 그건 내 거. 뭐 집에서 한 거니까 잔 흔. 나 그거 챙피해. 약간 이렇게 늘 붙어 있는 거 그걸 싹싹 빼어 먹습니다. 제가. 네. 그 호텔 그 리조트 운영할 때 방도 하나 빼놓으셨다고 그 얘기 들었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 호텔에 그 이쪽으로 반을 거 이제 개조해 갖고 쓰신 거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자주 가고 시작하니까. 그 네 방 해놨다. 어. 이제 여자친구랑만 갑니다. 가면 되는데. 그러니까 거기 대표님이시니까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. 그 리조트를 운영하실 때죠? 호텔 운영하실 때. 예, 예. 리조트엔 호텔. 띡띡띡띡 아침 7시. 어, 뭐지? 눈을 딱 쳐다봐. 밥 먹어. 뭐 탁하닥. 엄마 돈이잖아요. 어, 그때 울컥했어요. 뭐 딱 세 글자. 엄마들 그러잖아. 야, 뭐 지금까지 하냐? 뭐 줄을 줄 안 하잖아요. 밥 먹어! 딱 그 톤이었어. 그냥 이 꿈인가? 어, 엄마가 진짜. 어, 너무 감동했어요. 누나가 현섭이를 굉장히 챙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런... 혼자 있을까봐 크리스마스나 아, 어떤 날들도. 이런 거, 엄마가 그러는 거 같은 거, 아, 김치찌개. 이런 거 보면 아, 심현섭 씨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챙겨주시는구나. 그래서 부모님처럼 엄마처럼 남동생처럼 또